4월은 무슨 달? 핫세븐 컴백하는 달. 어디 어디 떴나? 에이. M 카운트다운에 떴지. 에이. 네, M 카의 갓세븐이 떴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왔습니다. 둘, 셋, 코멘기는 갓세븐. 안녕하세요, 갓세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몽환적인 분위기의 아우라 무대로 인사드렸던 갓세븐이 이제 예. 아가새들에게 직접 앨범 소개를 하러 와주셨는데요. 네, 아가새 삼행시로 이번 앨범 포인트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아름다운 스토리. 이번 앨범은 다각도에서 바라본 사랑의 감정들을 한 편의 소설처럼 담았습니다. 가! 가사의 의미, Not by the Moon의 가사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표현했는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romantic.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넌 내 안에 던져와 라는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적인 표현들이 많으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새로운 모습, 이번에는 노래와 안무 모두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했는데요. 특히 그루브 넘치는 안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비주얼 변신도 많이 했습니다. 고전적인 의상들도 입어보고 저는 장발에도 도전해봤는데요. 갓세븐의 새로운 매력에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가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앨범 소개네요. 무대를 만나기 전에 스포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당연합니다. 일단 저희가 포인트 안무 중에 그 달춤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5, 6, 7, 8. All swayed up by the moon. 와우. 네. 네, 스포를 보니까 갓세븐의 무대 빨리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잠시 후 MCD Comeback Special Chapter 2에서 Not by the moon부터 포인트까지 다 만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글로벌 아가새에게도 한마디 부탁해요. I got seven. Got seven's comeback stage. Hope you guys are excited. And we are bringing you guys our comeback stage for the first time on End Countdown. And please don't miss out. MCD Countdown Special Chapter 2. 그 전에 첫 번째 1위 후보 아이들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Oh my god! Oh my god! Music Network. Mnet.